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아, 오늘은 새로운 장비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짜잔, 요겁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 나온 스피드 에디터라고 하는 키보드예요. 새로 요번에 하나 장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지금 보여지고 있는 영상은요, 제가 주로 촬영을 하고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요, 저를 도와주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도와주시는 형님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총 3명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효율화 시킬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PC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뭐 프리미어 프로나 아니면 다빈치 리졸브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조만간 새로 나오는 신형 맥이 나오게 되면 맥으로 전환할까도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다빈치 리졸브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지금 영상에서도 많이 전반적으로 쓰진 못하지만 일부분적으로는 사용을 해요.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은 일단 색보정 쪽에서는 다빈치 리졸브만한 게 없어서 그 부분에서는 지금 계속 테스트하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단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빈치 리졸브의 프로그램이 워낙 좋고 잘 돼 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오류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컷 편집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편집에는 프리미어 프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빈치 리졸브에서 17 버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완성된 형태인 것 같진 않고 계속 베타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점차 안정화돼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솔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편집자 에디터하고 저하고 계속 고민해서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빈치 리졸브는 기본 프로그램은 공짜로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튜디오 버전이라고 해서 조금 더 향상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추가로 사용한다거나 혹은 뭐 다양한 뭐 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 버전이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요거는 유료 버전이에요. 그래서 유료로 구매해서 써야 되는 버전인데 아직 다빈치의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스튜디오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좋은 기회가 나와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구매는 다빈치 리졸브 17 스튜디오에 대한 정품하고요, 그리고 바로 요거 스피드 에디터가 포함된 키툴에서 지금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를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는 블랙매직 디자인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최근에 상당히 그 혁신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빈치 리졸브도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사서 프리로 뿌리면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오픈시켜놔서 많은 사람들이 팬덤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칼라 보정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로 뛰어난 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도 있고 이런 하드웨어도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훌륭한 소프트웨어도 같이 있고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블랙매직 디자인에서 컷 편집이나 이런 것보다는 컬러 편집 쪽에 훨씬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최근에 에디팅 쪽도 좀 더 기능이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키보드를 내놨어요. 스피드 에디터라고 하는 키보드인데 뭐 대단한 기능이 있는 키보드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그가 하나 있고 나머지 이제 그 단축키들을 하나의 키보드로 묶어놓은 것 같은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키보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편리하게 작업하는데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도구다 보니까 매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이픽셀이라고 하는 블랙매직 딜러사 중에 한 곳에서 요거랑 소프트웨어랑 합쳐서 45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만 그 정도 가격을 했기 때문에 키보드가 포함되어서 같은 가격이니까 생각보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블랙매직 디자인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프로모션을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 물질적인 게 오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좀 꺼리낌 했는데 네, 이런 전용 키보드라도 키보드가 있으면 조금 비싼 가격을 주더라도 돈을 주고 물질을 하나 얻을 수 있다는
물건 하나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했는데요. 일단 잠깐 열어서 한번 써보긴 했어요. 근데 뭐 내용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픈박스 영상으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박스 케이스가 있고요. 지금 물량이 워낙 딸려가지고 저도 거의 한 달 만에 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먼저 받아서 돌려보고 있었는데 요거는 한 달 만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 박스예요 그냥. 블랙매직의 모든 다른 장비들처럼 아주 간단하게 박스로 되어 있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열면 쿠션이 있고요. 요 쿠션 스티로폼을 제거하면 키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키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웰컴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SD 카드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는데 이제 더 이상 제공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써 있더라고요. 다운 받으면 되고 이건. 그리고 블랙매직 디자인 스티커를 한 장 줍니다. 아, 애플이 스티커를 주는데 얘네도 스티커를 주네요. 그리고 USB-C to USB-C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요 장비는 기본적으로는 USB-C로 연결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연결해서 충전을 하면 블루투스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그 정도면 저렴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키보드였어요. 마감도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요. 이 중량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휠을 돌리거나 키보드를 누르거나 그럴 때 움직이지 않게 중량감이 좀 있고 이쪽 끝쪽에 넓은 부분으로 고무가 있어서 상당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들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스마트 인서트 클립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그들이 있어요. 자세히 쓰는 방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색깔 편집하는 콘솔도 갖고 싶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요.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이 조그가 느낌이 너무 좋아요. 조그가 샥 하면 관성으로 좀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편집할 때 그 씬 찾을 때 상당히 잘 움직이더라고요. 솔직히 영상 편집에는 이 조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마땅한 키보드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조차도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 면에선 블랙매직이 또 한 번의 큰 이슈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보드의 컨디션이나 이런 건 되게 좋고요. 이거 뽑아봤는데 체리키를 그대로 빼온 것 같아요. 제가 몇 개 빼봤는데 다 빼보진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적축으로 되어 있어요. 축으로 되어 있는 키고 상당히 키보드 퀄리티도 좋고요. 조그는 이 바깥쪽은 고무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그립감도 좋고 조그 자체는 알루미늄을 깎은 것 같아요. 상당히 묵직한 그런 금속성 느낌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플라스틱이에요. 나머지는 다 플라스틱이고 USB-C 포트가 있고 이 USB-C 포트를 이용해서 충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충전해서 블루투스로 쓰거나 아니면 케이블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대신 케이블이 USB-C to USB-C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USB-C가 있으면 조금 편리하겠죠. 아니면 뭐 아댑터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장비입니다. 상당히 훌륭한 장비예요. 한 번쯤 고려해보세요. 그 블랙매직 스튜디오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이 아주 절호의 찬스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스피드 에디터라는 키보드도 없고 그리고 이 키보드가 아마 작업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도와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뭐 별로 대단한 영상은 아니지만 이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뭐 궁금하신 거나 장비 요거에 대한 뭐 물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쓰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편집자가 요거 뭐 작동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영상을 살짝 해서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마저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편집자한테 제가 물어봐서라도 답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실험실 조지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장비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영상은 제가 주로 사용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 지금 보여지고 있는 영상은요, 제가 주로 촬영을 하고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요. 저를 도와주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도와주시는 형님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총 3명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효율화시킬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